동사구의 수동태. 동사구 중에서 동사, 부사, 전치사의 구조를 가진 동사구의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동사는 부사 혹은 전치사와 함께 하나의 의미를 형성합니다. 이를 동사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동사구의 수동태, 바로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동사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He laughed at me. 그가 나를 비웃었다. Laugh at 누구누구를 비웃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수동태로 전환할 때 I was laughed at by him. Laughed at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at을 빼고 I was laughed by him 이렇게 문장을 쓴다면 올바른 표현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동사구 몇 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account for, 무엇을 설명하다. account for, depend on, 누구누구에게 의지하다. look after, 누구누구를 보살피다, 돌보다. look for, 그렇죠. 무엇을 찾다. look at, 무엇을 쳐다보다. run over, 무엇을 치다. laugh at, 누구누구를 비웃다. Send for, 누구누구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다 이 말입니다. Send for, put up with, 많이 나오는 편이죠. 무엇을 참다라고 하는 편이고요. Look up to,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Look down on, 누구누구를 경멸하다. Speak well of, 누구누구를 칭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동사구가 수동태가 될 때 하나의 덩어리로 뭐라 그랬죠? The car ran over a child. 그 차가 아이를 치웠다. 수동태가 되면 A child was run over by the car. Run over, over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실된 책을 찾았다. 수동태가 되면 The missing book has been looked for by me. for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제대로 다 쓴 다음에 by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사구 하나의 덩어리로 파악하라.